오늘의 요리 붕어빵을 다시 살펴볼까요? 붕어빵은 먼저 붕어빵 믹스, 물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취향에 따라 붕어빵 믹스, 물, 코코아 가루를 섞어 달콤한 반죽을 만들어도 좋아요. 냄비에 팥,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40분 이상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설탕을 넣고 보슬보슬하게 볶아줍니다. 달군 팬에 해바라기 씨, 아몬드를 넣어 볶아주세요. 손질한 해바라기 씨, 아몬드, 팥을 고루 섞어 소를 만들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커스터드 크림 가루에 물을 섞어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어도 좋아요. 달군 붕어빵 팬에 골고루 식용유를 바른 뒤 반죽, 소, 반죽을 넣고 뚜껑을 덮어 앞뒤로 4분 정도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붕어빵 완성! 오늘의 요리 붕어빵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집에서도 폼나게 즐기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 고준영 셰프의 품격 넘치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